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피아노를 주워왔더니 기괴한 일이 생겼다. 내가 어렸을 시절 어머니가 주워온 중고전자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6년상과 집안의 악재들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에 정말 무서웠고 힘들었던 시절이다. 때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더운 낮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하교하였다. 어머니는 일터에 나가 계셔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했다. 게임을 하다 지나간 시간은 어느덧 수어 시간. 어머니가 퇴근하시어 집에 들어오셨다. 근데 왼손이 아닌 무거워 보이는 전자기기를 들고 들어오시는 것이다. 바로 전자피아노였다. 당시 우리 집 구조는 안방과 거실을 이어주는 길에 햇빛은 절대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주워오신 중고 전자피아노를 그 이어주는 길 중간은 어두웠고 난 그 길을 머리 쪽에 향하게 하고 안방에서 가족과 함께 취침하였다. 그러다 문득 새벽 1시경 눈이 떠졌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창문을 슬쩍 보고 깜깜한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잠에 들고자 노력하였다. 근데 잠에 들기가 왜인지 힘든 것이다. 그러던 중 갑자기 들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 전자피아노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더더욱 소름 돋는 것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길 같은 통로에 피아노만 덩그러니 보이며 코드를 꽂지 않았음에도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머리만 들면 소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너무 두려워 식은땀을 잔뜩 흘리며 눈만 감은 상태로 잠에 들고 싶어 노력하였다. 허나 이것은 무의미하였다. 피아노는 계속 무언가를 연주하듯 미친 듯이 딸깍딸깍 소리를 내는 것이다. 어느덧 4시가 지나고 곧동 이틀 무렵 나는 머리를 잠깐 들고 무엇이 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로 다짐하였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었다. 차라리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고개를 들고 확인해보니 역시 어둠 속 코드가 꽂혀있지 않은 피아노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다. 속으로 대체 뭐지? 라는 생각만 하다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에 들고 아침에 눈을 떴다. 해가 중천에 뜬 뒤 가족 모두가 일어났고 난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 피아노부터 확인하였다. 내가 들은 소리가 밖에서 난 것인지 피아노에서 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건반을 하나 눌러보았다. 그 소리였다. 새벽에 미친 듯 연주하는 그 소리였다. 난 바로 엄마에게 제발 저 피아노를 버리자고 부탁을 하고 어머니는 바로 오케이를 하여 버렸다.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고 여느 때와 똑같이 지낼 수 있었다. 나는 문득 궁금했다. 과연 나만 그 소리를 들었을까? 아니면 꿈이었을까? 성인이 되고 나서 어머니와 누나에게 물어봤다. 그때 그 집에서 살 때 내가 버리자고 소리친 그 피아노. 밤에 아무 소리 못 들었어? 누나는 모른다 하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다만 꿈자리가 안 좋았다고 하실 뿐. 지금 생각해보면 그 피아노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나를 놀리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 그 피아노는 어디에 있을까? 어머니가 주워온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두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누군가 그 피아노를 가져가 나와 같은 일을 겪고 있진 않는 건지 걱정이 된다. 그 집에서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남이 쓰던 물건은 절대 가져오지 말았으면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꿈을 꾼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굉장히 싼 집에 이사하게 되었지. 내가 사는 구리시는 집값이 비싸서 정말 좋은 기회였어.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어머니는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 꾀병을 부리는 줄 아시더라고. 열이 38도가 넘기 전까진 말이야. 그때를 기점으로 학교에 간 두 달 중 절반 이상을 두통과 복통으로 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했어. 희미하던 악몽도 어느새 뚜렷해지고 새벽 2시쯤 이틀에 한 번은 꼭 해서 울며 부모님 방에 들어가곤 했지. 꿈속 장소는 어두운 시골집이었어. 무언가 뒤에서 쫓아오는 듯이 바람소리가 나고 여자의 비명소리가 나오기도 했어. 난 불이 꺼진 문을 열기 위해 튀어가는 꿈이었어.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꿈에서 깨더라고. 사실 뛰어가는 것 외에도 있었지만 항상 꿈이 깨면 기억이 안 났지. 두통이나 열이 심하게 나던 날들은 꿈이 더 길어졌기에 잠을 자고 싶지도 않았어. 어느 날부터 자주 가던 절의 스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찾아왔어. 내가 열이 심하게 나는 날 악몽을 꾸면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잠꼬대를 했다고 하시더라고. 스님이 왔다 가고 며칠간은 항상 악몽을 꾸지 않고 즐거운 꿈만 꾸었고 아프지도 않았기에 스님이 더 좋아지기도 했어. 스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다 보니 당연히 악몽은 계속 꾸게 되었지. 열도 다시 나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스님은 부적을 가져오셔서 현관문 위에 붙이고 향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향냄새를 퍼뜨리셨어. 그 이후로 난 악몽을 꾸지도 자주 아프지도 않았어. 이사가기 전엔 말이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우리는 그 부적을 붙이고 살았어. 그때는 할머니도 같이 살게 되었지. 부적의 효과가 떨어진 건지 스님이 집에 찾아오질 못하셔서 그랬는지 난 다시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 할머니도 갑자기 폐암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고 어느 날 열이 39도 가까이 올랐고 그날도 악몽을 꾸었지. 하지만 그날은 꿈 내용이 달랐어. 무언가에 쫓기며 달렀지만 항상 불이 꺼져 있던 문이 불이 켜져 있더라고. 그 문을 열려던 순간 누군가 나를 잡아 끌었고 항상 열었던 그 문을 열지 못한 채 잠에서 깨었어. 그리고 그날부터 5일간 스님께 맡겨졌고 부모님은 3일간 연락이 되지 않았어. 그리고 그 5일간 난 악몽을 꾸었던 그 집에 스님과 찾아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스님께 묻고 싶어도 말씀 안 하시고 나중에 알았지만 내가 그 문을 열지 못했던 그 꿈을 꾸었던 날에 할머니가 병원에서 숨을 거두셨어. 부모님은 어린 내게 중학생이 될 때까지 안 알려주셨고 몸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그 지긋지긋한 악몽도 거의 꾸지 않았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열이 심하게 나면 그 꿈을 또 꾸더라고. 물론 항상 꿈속 문을 열고 꿈에서 깨어났지. 중2 때인가 다시 한번 꿈속에서 방 안에서 빛이 새나오던 그 문을 만났지만 열지 못했고 이틀 후 아버지의 형이셨던 큰아버지께서 차에 치여 돌아가셨어. 어른들에겐 꿈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기에 나 혼자 별 생각을 다 했지. 항상 크게 아플 때면 그 꿈을 꾸고 꿈에서 깨면 빛나는 문이 아니었나. 나 홀로 미친 듯이 생각하기도 해. 이제는 2년에 한 번 그 꿈을 꿀까 말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신기했던 것. 할머니와 큰아버지 두 분 다 내 꿈속 시골집이 고향이셨고 내가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